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욱이고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이 모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임 발전해 나온 과정 중에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들 발표를 잘하세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발표할 기회가 모처럼 생겼는데, 제 발표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진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원래 TED라는 것이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요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새롭고 참신한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디자인 쪽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새로울 거라고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 디자이너로서 하는 과정, 하는 일의 과정과 그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 관찰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셜록 홈즈가 자신의 조수인 왓슨한테 한 말입니다. 바스커빌의 개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네는 볼 줄 아는데 관찰은 할 줄 모르는군. 그래서 과연 관찰이란 게 과연 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대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시각적인 단서를 찾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그 사람이 가진 소품을 잘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은 과연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가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의 관찰입니다. 디자이너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 자기 사무실 안에 틀어박혀서 이번엔 이런 스타일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이라는 것,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물건을 보았을 때 또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이 처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처한 문맥이라고 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형화된 양상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가치관,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까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관찰했을 때 제대로 된 문맥을 파악해서 그 관찰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찰하는 것 중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여행을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관찰을 할 때 아는 것만 보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익숙해진 것들은 쉽게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는 것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한 느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소한 곳에 왔을 때 느끼는 감동,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왔을 때, 또는 저희가 전혀 생소한 타지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신선한 시점을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함직도 한데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관찰이라는 주제하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공공장소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시각적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것들이 존재하는 양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관찰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큰 카테고리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알아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냥 과연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과연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붙이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도 일종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유형으로서는 위협적인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메시지인데 상당히 저돌적이고 위협적입니다. 또 빌딩에서 금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개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경고를 섞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시각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가혹한 필체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 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을 때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점잖으신 분들은 호소를 합니다. 잘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생각에서요. 그래서 수리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호소하는 제발 그렇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으니 문자적으로 표현하신 것인데, 또 나름대로 고객과 손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서울숲에 있는 안내문인데요.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해놨는데 왜 통제를 해야만 되는지 좀 길긴 하지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인데, 두드러진 메시지는 금지고, 그때 작게 좀 주의를 깊게 살펴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빌딩의 그 비상계단이 있는 문에 붙어있는 메시지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갑자기 문이 열릴 경우, 이게 쇠로 된 문이기 때문에 바깥 상대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휙 열 때 비상계단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부닥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버랜드로 기억이 되는데, 뭐 사람들이 동물을 만지고자 하는 습관을 왜 좀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약간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젠 공공장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사적인 공간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교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인데, 이제 뭐 남자 화장실을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은 금지에 관련된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익숙하게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꽤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인데 여기서는 영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행동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건데, 저 이제
그 관찰자 시점에서 맨날 보는 거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어떤 사무실 빌딩입니다. 대부분 이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요구할까?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정 교육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사회적인 필요를 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화장실 안에서 어떤 명령 떼지는 행동의 유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의 교환 또는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 화장실에 온다면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서강대학교 화장실인데 그 변기 위에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라는 모토들이 쭉 각각 다른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교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많이 유명해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 양변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하철역에 있는 건데 과연 이 메시지를 왜 붙여놨을까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뭐 이 역에는 종이 페이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메시지긴 한데 그리고 이제 에어 타월도 있고 페이퍼 타월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에도 이런 안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위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업원들이 용변 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아, 이 레스토랑에 사람들은 꼭 손을 씻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까지 붙어 있어서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 의아해졌습니다. 또 많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런 과연 청소를 제때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일본의 경우인데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함으로써 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 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보아오는 경우인데 저는 아직 요거를 해석을 못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수세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비누도 있는데 이거를 쓰란 얘기인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매번 청소하기 위해서 그냥 간편하게 놔둔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화장실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뭘까?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모 국립대학교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화장 쓰레기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마찬가지 같은 대학교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이 없더라도 저희가 보는 것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의 경우, 중국에 갔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석이 되시는지. 이것 역시 사적 공간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은 이유가 과연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하지만 자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혼자 있게 되거나 남들이 나를 보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편한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공간의 특성상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은 메시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각 사람의 각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붙어있지 않아도 어떤 특정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그 요인은 과연 뭘까요? 저는 그것을 민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의 수준을 민도라고 한다면 화장실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붙어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커뮤니티의 민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디자인으로서 이것은 민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이 제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루었다면 다음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친절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레스토랑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옷걸이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호텔 입구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당신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것은 샌드위치 가게인데 일찍 문을 닫게 된 이유를 굉장히 푸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 지하 쇼핑센터 입구입니다. 문을 냉방 중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가시면 부자가 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자동문이 있고 다시 여기 안 보이지만 옆에 일반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문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용하는 사람이 교양인이라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롯데마트 수지점에 가면 화장실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 지하철 광화문역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공원인데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은행나무 정도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은행나무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애완동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이 가게가 얼마나 그 손님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모집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그만인 건데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또는 개인의 민도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뭐 제가 관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프로세스적으로 나타낸다면 관찰 자료를 수집한 연회에 그것을 분류를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어서 가설을 세우는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인지과학자로 유명한 도널드 A.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술한 Design of Everyday Things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는 책에 보면 단순한 물건인데 거기에 설명문이 이렇게 따로 붙어있다는 것은 디자인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 사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또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견되는 많은 메시지들은 그 공간이 가지는 디자인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젊은이들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찰을 한번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